여정연의 한국 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한국 유통 캠핑카 정리. 이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유통 중인 캠핑카 그리고 캠핑밴, 카라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스페이스 모빌의 슈퍼밴은 현대 봉고3를 개조한 것인데요. 가격은 대략 6,900만 원 정도입니다. 입구에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요. 침실과 거대한 TV 거치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조그만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코의 애니코 캠핑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코 개조 일부 모델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응접실이 있고, 안쪽에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침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층고가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르노의 마스터밴을 개조한 캠핑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밴은 커다란 현대 스타리아 형태입니다. 입구에 응접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과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낮은 침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르노의 트래픽을 개조한 캠핑밴입니다. 이 캠핑밴은 입구에 주방이 있고 응접실과 침실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층고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대 스타리아를 개조한 라쿤시는 5천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타리아의 의자를 펼쳐서 두세 명이 편하게 쉴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되었음을 자랑하는 팔로 미니는 캠핑카가 아니고 캐러밴이며 대략 4,6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커다란 침실과 주방이 있고 응접실 부분은 돌출형이라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대형 냉장고와 그리고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솔레어 243 캐러밴입니다. 대략 6,400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응접실 부분이 돌출형인데요. 화장실과 샤워 부스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화장실의 세면대도 비교적 큰 편입니다. 침실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러스트사의 하모니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에는 넓은 응접실과 주방이 있고 침실이 알약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기구와 채광창이 큰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2,600만 원 정도의 카라반 넥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입구에 주방과 화장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고요. 침실과 응접실이 겸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2,000만 원대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 천정에는 환풍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던의 루키라는 소형 캐러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에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 안쪽에 응접실과 침실이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카레타 1호 홍콩은 저온 크기인데요. 가격이 1,80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별도의 견인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침실은 적은 인원이 잘수 있는 조그만 크기입니다. 주방은 뒤쪽에 트렁크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스포츠 레저 산업전에 전시된 다양한 캠핑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